결혼을 해서 각시가 있는데, 네. 각시가 있는데, 네. 그 뭐라 그러지? 이 각시하고의 어떤, 네.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이제 부부 간에 그게 네. 아니라, 네. 장남자손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사는 거 같아. 그냥 사는 거? 동거. 네. 식을 안 올렸다든지.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렇게 보이고, 또, 각시로 보이면, 네. 각시는 돌싱이고. 네, 맞아요. 갔다 왔죠. 네. 갔다 와서 둘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네. 본인의 사주팔자로 보자니,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야. 네.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 네. 네. 공덕이 집안으로도 이렇게 다 빌던 집안이라는 얘기지. 네.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고, 본인은 네. 역마살이가 너무 많다. 네. 역마가 많아서 돌아다녀야 된다. 평생을 돌아다녀야 된다. 네. 평생을 돌아다녀야 되고, 어디에 안착을 하기가 어려워. 네. 어디에 안착을 하고 안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주팔자야. 왜? 필요가 나는 사주팔자고, 직성이 센 사주고, 그지? 어찌 보면 한량기도 있어. 네, 맞아요. 네. 한량기가 있고, 오지랖이 왜 이렇게 해? 오지랖이요. 아이고, 선생님 대단하시다. 네, 맞아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 남의 일에 참견 다 하고 살아야 돼. 네. 좀, 어? 예, 좀 참견하는 편이에요. 그지? 참견해야 돼. 이 입을 가만히 냅두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치, 안 네. 되지. 네. 그게 본인의 사주가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살아요? 우리 말하고 살죠. 네네. 말하고 살고 빌고 살죠. 네네. 본인이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는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네. 기운자 있게 산다고 막 이래도 있잖아. 네. 뭐가 잘 안 풀려나가. 지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이 배달 대행을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쉬는 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정해서 쉬는 거거든요. 쉬면서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크게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만족한다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벌든지 그냥 제가 일단은 아직은 건강하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이제 조사하는 게 감사하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안 풀린다 뭐 얘기하자면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어릴 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많이 안 풀리고 계시니까 그게 항상 좀 마음이 한 번씩 아 지금 엄마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엄마가 뭐가 안 풀린다는겨. 뭐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좀 짠하죠 아무래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도 마찬가지야. 네. 그 집이 빌던 네. 가중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거지. 엄마하고 아버지도 많이 부딪히면서 살 거라는 거야. 아니 부딪히면서 사는 거고 네. 엄마도 어떻게 됐든 간에 엄마도 그런 공출이 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 공줄이 세다는 건 엄마가 그냥 아버지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을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산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엄마가 이러면서 그러는 공줄이라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보여. 반무당이라는 얘기 엄마가.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초 이렇게 켜놓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지? 네 맞아요. 왜 엄마 반무당이요? 이렇게 완전히 이 엄마가 딱 이거 좀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나 네. 뭐 이런 게 네. 있어서 네. 엄마가 딱 무당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빌어주세요 항상 제 쪽 켜놓고 엄마 쪽 켜놓고 이게 그거 왜 켜놓냐고 엄마가 집에서 그래.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거겠죠 좀 마음키 내가 말하잖아 네. 엄마 자신이 어디 마음자를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 놓으니까 네. 그게 비는 공이다고 엄마는 그러면 되는 줄 네. 알고 하는 네. 거지 네 맞아요 그치? 네. 부모 덕이 본인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 저기에서. 없죠. 없죠. 부모 덕이 없어요. 네. 부모 덕이 없고 본인이 어떻게 돼? 자수성 가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돈 벌러 나왔어야 됐고. 네, 어제 혼자. 네. 그죠? 네, 그렇게 맞아요. 살아라는 사주 팔자를 갖고 네.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만족하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네. 그렇지?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야. 뭐가 네. 됐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네. 만족하면 된다 이 말이지.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본인 사주로 봐도 가정을 지키기가 사실은 어려운 사주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랑 저는 그냥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
좀 그냥 오래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질이 되게 좀 싸나워가지고 제가 막 진짜 막 어떨 때는 그냥 아 혼자 살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예, 너무 뭐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잘 살고 싶거든요. 어쨌든 어차피 인연 맺었으니까. 네, 동갑이고 또 이제 이 친구도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뭐 혼인신고 안 한다고 뭐 요즘에 뭐 사실혼 관계도 다 인정을 해주 그래. 법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살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계속 그냥 지면 눌러가면? 예, 지면 그냥. 왜 내가 아까 마누라는 네. 이혼하고 왔다 네. 소리가 나왔잖아. 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각시로 내가 영을 떠보면 네. 각시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네, 좀 돈 쪽 생활력이 좀 그치? 많이 욕심이 강해. 많은 사주고 있지. 네네. 본인을 봤을 때 알로 본단 말이야. 한참 아래로. 네,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본인을 봐도 한때 알로 보고 밑으로 보고. 네, 맞아요. 어? 네. 밑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저 각시도 네. 직성이 굉장히 센 각시란 말이야.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나야 되고 네. 개팍하고 네. 변덕 심하고 저도 생긴 거 참 진짜 참하게 생겼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거에 이제 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지. 네. 응,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거기는 한번 가정을 깼잖아요. 네. 거기는 승질이 들어서 돌았으면 그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예, 마음은 편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본인은 그냥 가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냥. 그지? 네. 마누라하고 저기야, 티격 없이. 네. 그냥 가고 싶어. 그치? 근데 네. 그 마누라의 변사가 드러나면은 그 네. 마누라는 그래. 네. 바람 따라. 네. 어? 뭐 얘기도 없이. 네. 그럴 수 있어. 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좀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꼭 본인의 그게, 바람이죠.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치? 마음은 편해요. 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어차피 이제 선생님 말씀 따나 이제 한번 인연을 또 맺었으니까 또 사람에게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좋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거고. 살아야 돼. 본인이 네. 그 가정을 네. 지키고 네. 각시하고 잘 네. 살아갈라 하면. 네. 본인이 그 여자의 욕심을 채워줘야 돼. 예,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치. 네. 어, 그 여, 그, 아유, 씨. 뭐, 좋아? 어? 아니, 그, 그래도 선생님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니까 좋은 거죠. 그, 네. 만, 저기, 뭐야, 각시하고 살라고 네. 본인은 네. 밤낮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돼. 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치? 네. 마누라 지켜가려고 본인이 네. 고생하고 사는 거야. 내가 네. 봤을 때는. 네, 맞아요. 아우, 그 선생님, 저 인정합니다. 진짜. 응, 그렇게 네. 살아간다. 그러니, 너무 네. 물론 본인이 네. 그거에 만족하고 가정을 지켜가려고 그러고 네. 그런 거는 내가 좋게 생각해요. 네. 하지만 네. 이제 각기 사주 팔자라는 게 있잖아. 네, 근데 그쵸. 그 마누라는 한번 멋이 해가지고 저기 아니다 그러면은 그럴 네. 수 있으니 네. 본인이 더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네. 거지. 길을 쓰고 네.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말하자면 성실하게 그래도 자식 제가, 없죠. 예 네, 없어요. 어? 네. 자식 안 난다고 그러지, 여자가. 어떻게 하세요? 어? 왜 그래?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지? 네. 자식 안 난다고 그러지? 뭐,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약간 겁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또 만나 뵙고 얘기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이제 아이도 낳았었고 하니까, 체력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싫은 거죠. 저한테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나 이제 아이가 싫다 그냥. 그렇지. 네. 왜냐면은 그 여자가 네. 내가 자식이 있어 내 네. 자식이 이제 이혼을 하고 네. 뭐 전에 자식이 네. 있던 내가 네. 있던 싫은 거야. 그 여자 사주 자체가 어떤 거에 부담을 갖고 네. 내가 어떤 거에 책임을 갖고 이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자기는 뭐 하긴 뭐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 맞으니까 그거는 뭐 뭐라고 못 하겠다 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 예, 괜찮은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되게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이 좀 먹어서 좀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뭐 요만큼의 희망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네, 뭐 채워주면서 그런... 살아야 된다는 거야. 늘 채워줘야 돼. 늘. 늘. 저보다 더 돈이 많고요. 저보다 더 그런데 저한테 뭘 바라질 않더라고요. 근데 바라진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 때 약간 좀 가게라거든요. 용암동에서 찜닭집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게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가세가 좀 더 나와서 장사가 좀 안 됐을 때 그럴 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그런 거는 없는데 대신에 이,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가 40대면 어느 정도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와 선생님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네. 하는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고 네. 그리고 본인이 가정을 지켜가려고 한다 하면 네. 네. 어쨌든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네.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야. 그쵸. 언제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 너는 나 상관없고 없어. 나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거지. 네,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본인을 지금 의지하고 사는 거는 그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로 보여. 아 그래요?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막 밝히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 그렇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성격적인 거나 어떤 거나 보면 네. 그 여자도 부르륵 하는 게 있지만 네. 본인도 부르륵 있단 말이야. 네, 있어요. 본인이. 참다. 그래. 네, 정말로. 어? 부르륵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부딪히면 전쟁이 나는 거지. 네, 맞아요. 진짜. 거의 말하자면. 뭐 말시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 그래서 저도 막 집에 가서 막 이제 보통 가게에서 자거든요. 이제 왜냐면 집에 갔다가 가면은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이제 가게에 이제 창고방에 있어서 이렇게 자는데 3일 동안 막 이제 일 안 하고 막 이제 심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이제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랬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또 희망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 진짜 둥글둥글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제가 너무 못되게 살았고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좀 한 사람한테 해서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살아서 어차피 내 나름대로 나도 재산을 모을 거고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 재산을 형성하고 있고 정말 서로 뭔가를 같이 해야 될 때는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겠지만 일단은 서로 각자예요. 그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뭐 안 좋게 보죠, 솔직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저러고 살고 그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봐봐. 네. 본인이 뭔가를 지켜가고 싶고, 네. 본인 생각대로, 네. 본인이 이제 철이 들어서, 나 안정하고 살고 네. 싶고, 안정된 네. 가정도 꾸리고,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살고 싶다. 네. 그러지. 네. 그러면 본인의 사주팔자 못 속여간단 말이야. 네. 공들이면서 살아. 네, 열심히. 어? 네. 열심히 해서 공들이고 진짜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엄마 공은 엄마 공이고 네. 본인 공은 본인 공이고 본인의 직성이나 이것도 네. 이런 가물이 센 가물이야 본인이. 그러니 본인이 산전수전 어떻게 보면 다 겪고 사는 거야. 네 맞아요. 어?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진짜. 그래 산전 그리고 내가 하고 잡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고 본인도 네. 네. 누구한테 눌려서 못 사는 사주야. 네. 누구한테 눌려가지도 네. 못하고 못 사는 사주야. 이게 네. 터지면은 터트려야 돼. 네. 근데 지금 많이 사람 된 거라고. 네 맞아요. 많이 됐죠, 인간 된 거요. 네. 어? 어? 그 오지랖이 넓으니까 본인 같은 네. 경우에는 또 그 네. 뭐야 의협심이라고 그래. 뭐야 네.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러고 뭔 꼴이 있으면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것도 못 지나치고 네. 본인이 네. 그런다. 네. 그런 오지랖이 네. 세가지고. 네.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보자면 좋은데 네. 성가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네 맞아요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그래 네. 그 성가시다고 그러니까 네. 본인은 가정을 첫 번째 네. 본인이 하는 일이고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 부부간의 직성이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웬만하면 네, 네, 네. 그리고 엄마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네. 엄마 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가 뭔가에 미쳐가지고 초록히고 이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반무당 선무당 그러잖아. 그러게요. 그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걸로... 엄마가 이렇게 뭐 약간의 뭐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정말로 이런 여기 이런 데를 다니면서 뭐 약간의 소정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엄마 그런 형편이 전혀 못 돼서 저도 이제 재산을 그래. 조금씩 형성해 가는 그런 지금 재산이 아니요 돈이지 네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속으로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항상 있어요. 뭐 진짜 우리 조상님들 뭐 옷이라도 한번 해드린다든지 소박하게 내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정말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거 정말 솔직히 이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 맞추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알아주면서 거짓 없이 내가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닌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 저 그런 데를 정말로 찾고 싶었어요. 제가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 중에서 네, 근데 선생님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인정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누구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영이 맑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하시는 선생님도 선생님은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감동. 뭐요? 전 봐주는 게요? 내 전 봐주는 게요?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느낀 거 그대로. 그게 바로 본인의 어떤 직성이라는 거야. 그런 직성이 본인도 있다라는 거. 사람을 보면 대충 저 새끼가 어떡었다. 저거 어떡었다. 이거 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뭐 사람을 보고 느낌이 있으면 그러갔다면 이제 그런가 보다 속으로 생각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와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요.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직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못 속이는구나. 그럼 못 속이지. 예. 그 직성으로 어떻게 속이겠어. 그지? 예. 그래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의 얘기도 물어보고 싶었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제 상황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고 돈 벌어서 문서져 가지고 내 거 사.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좋아요. 이 일이 돌아다녀야 된 사주라 그래. 네, 네.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본인은. 네네. 네.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디 묶여가지고 있잖아. 그거 못하는 사주거든. 네. 그러니까 역마가 심하다 그랬잖아. 네, 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유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진짜 이거 터진다 소리 나와. 뭔가 누가 나가 나를 자꾸 누르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왜 상사가 누르고 누가 누르고 막 이러면은 안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불나불나불다니고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살아야 내가 거기에 이게 돌아가지. 이제 엔돌핀이라 그러지. 이게 막 돌아가는 거지. 어디 묶여서 못 사는데 뭐를 산다 소리가 나온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살라고 그랬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뭐 딱히 뭘 살려고 뭘 그러고... 사서 이제 내가 조금 내 업으로 돌아간다 소리도 나와.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 퀵이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 동생한테도 그래. 이렇게 막 얘기했었고 내가 하면 너 올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한다 소리 나와. 그렇게 조금 욕심 부려. 네. 네. 조금 욕심 부려서 해. 네. 해. 그 저기 뭐야 엄마가 아무리 뭐를 했다 그래도 그 엄마 공도 있는 거야. 자손 잘 되라고 엄마가 하시겠지. 물론 당신도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그렇겠지만 그치. 그런 공도 있고 하니까 본인도 마음속으로 나 잘 되면은 어떻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뭔가 벌려 이제. 네. 뭔가 벌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벌려서 해. 왜냐면 사람한테 꼴뵈기 싫은 사람은 아니야 본인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우 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뭔 오지랖이야 해서 사람이 본인을 꼴뵈기 아우 제가 이러는 게 아니야. 네 진짜 아니에요. 네, 그건 맞아요. 아니고 뭐 아무리 본인 보면 웃기다고 그래. 코미디언도 아닌데. 네, 맞아요. 웃긴다고 그러지 본인 보고 사람들이. 저 진짜 웃긴 놈이요 막 이러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관계 또 인복. 아주 인복이 없다고는 못해. 본인이 저지르고 산 거에 비해서는. 네, 진짜 감사하죠. 정말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제 모든 걸 다 털린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이렇게 정말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질러. 네. 뭔가 기회가 되면 네, 기회 해서 저질러서 그냥
나 대장 같이 살아. 네. 감사합니다. 어? 쫓다 그러면 못 사는 사주니까. 네, 맞아요. 어? 네. 이렇게 대장 같이 살아, 알았지? 그리고 네. 가정 잘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네. 대장 노릇하고 뭔가 보여주고 살아. 네, 그래서 그래. 제가 한번 어. 확 납작하게 좀 만들려고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지려고요. 그래, 져야 돼. 예, 제가 지면 이 사람이 또 금방 수그러들더라고요. 뒤끝은 어, 없더라고요. 이게 직선에서 부딪히면 네.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응. 서로. 어, 그러니까 네. 져주고 네. 이렇게 하면 또 차분해지고 그래. 아, 마음이 너무 지금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어. 알았지? 네. 그렇게 해서 사세요. 네. 네.